이를 스타드라이브 페스티벌을 주최한 기념으로 꽃바구니를 들고 오려고 했답니다. 예. 근데 꽃바구니 주문을 오늘 하니까 늦어가지고 꽃 대신 가인꽃으로 가지고 왔다고. 예. 더 좋죠? 예. 호박꽃보다 가인꽃이 좋죠? 그래서 우리 가인꽃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무슨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대? 모르겠네. 네, 네, 제가 사실 꽃을 하나 주문을 하고 저는 안 오려고 했더니 꽃이 못 오신대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작은 거인님하고 우리 오은경 가수님 그리고 오성 감독님 그리고 우리 드림이 단장님 뵐 겸 이렇게 그냥 겸사겸사 다 끝난 다음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저는 4시까지 한다고 하길래 가수님도 있으면 제가 그 의기소침이시잖아요. 그죠 언니? 노래도 창피시라고. 저는 가수가 아니어서 창피시라고 좀 한 시간이나 전에 가야지 했더니 그랬네. 자 그러면 어디 가세요? 내가 너무 안 들고 왔는데 다시 그냥 막 쳐버려. 여러분들 왔으니까 제가 노래 몇 곡 하고 오랜만에 나 밖에서 우리 나홀로 단장님 오셨네. 같이 북도 한번 쳐보고 그럴랍니다. 최애 경례! 어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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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단장님은 원체요 얼굴 자체가 너무나 웃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주 미소천사이신데요. 근데 제가 지금 슬픈 노래를 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귀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북을 치면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100만 불짜리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자, 오늘 제 1렙 스타들의 행진 우리 최고야 이거 누가 나? 네. 언니 이름 바꿨어. 뭘로 바꿨어? 배짱이로. 예? 배짱이. 배짱 딱 맞지? 딱 맞지? 배짱이가 딱 맞네. 배짱이로 내가 바꿔버렸어요. 배짱아 고마워. 두 분이 친구신데 백댄서도 똑같아. 그러시구나. 너 똑같아. 똑같아. 네. 토끼야. 네. 토끼. 그럼 언니 올해 토끼띠네요. 그래서 오늘 제1회 스타들의 행진 우리 작은거인 감독님하고요. 우리 어서 감독님 마음가지고 뭐든 내야 싶어. 자, 1회 오늘 했는데요. 자, 2회, 3회, 4회, 5회까지 쭉 계속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가수님들의 등용문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죠.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언니? 앵콜. 앵콜은 앵콜인데요. 뭐 할 것 같아요? 노래 제목? 사나이 눈물. 언니. 사나이 눈물 하시라잖아. 사나이 눈물 저 디스코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가인이가 또 이렇게 소중하게 인연을 맺은 우리 오은경 가수님의 그래 사랑 또 이렇게 하고 조항돈님 거 갑니다. 그래요. 그 조항돈님 거 말고 또 있어요? 나오나 그 디스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가요? 네, 그럼 디스코로 바로 불러주세요. 네, 조항돈 걸 네. 디스코로 가요.
네, 제가 우리 강의 우리 백댄서 채널님 백댄서님의 춤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네, 저는 잘했어요. 다 말해요. 춤 잘 춘다고. 머리는 별로 못하는데 춤을 잘 춘다. 누가 하면 싹 따라해버립니다. 근데 어려운 춤은 못해요.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네. 어떤 사람은 소설 3명 정도 먹고 춤은 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고 흔들고 그러면요 몸 자체가 아주 예뻐집니다. 네, 그런데 저 몸 자체가 예뻐진다고 성? 성? 어? 성은 춤 못 추지? 나 잘 추어. 장구밖에 못 추잖아. 잘 추어 춤. 그래? 자 그럼 그대 사랑 한 곡 하고 할 테니까 여기 와서 춤 한번 줘봐. 그 뭐 또 한 춤 추거나 막 그러지 말고 디스코 줘야 돼? 알았어. 네, 디스코로 가겠습니다. 그대 사랑 디스코로 갔다. 그렇죠. 그대 사랑 전 디스코밖에 안 합니다. 동시에 우리 드림의 단장님 생신이시죠. 왜냐하면 저렇게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생일이 맞네. 생일을 위해 저렇게 춤을 안 춰요. 제가 드림의님하고 몇 번 공연을 했어도 저렇게 춤추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언니 고고 디스코라고 있어. 김포가도 하고 내가 직접 할게요. 직접 해. 우리끼리잖아. 그렇죠? 진짜 우리끼리네. 그러네. 진짜 다 봤어요. 진짜 우리끼리네. 다 봤어요.
우리가 네. 스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봐봐. 스타들 행진 리스트. 내가 스타라는 거잖아. 스타 맞잖아. 어, 스타. 스타들 행진이니까 가인 없을 때 무대를 좀 뺏어야지. 내가 스타입니다. 스타. 반짝반짝. 스타. 스타 맞아? 진짜로? 오! 우리 나홀로 사모님. 외로우시겠어요? 항상 나홀로라. 옆에서 좀 짝꿍 좀 해줘. 장갑 두 글씨 채워 나는 사실 하든 말아야
하세요. 계속 가야 돼? 제가 한 1시간 반을 할 수 있어요. 안 끊고. 울진에서 제가 장작 한 45분 정도 노래 한 곡도 안 듣고 그냥 했어요. 그냥 예약 딱 해놓고. 아이들 얼굴이 막 같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언니 일어나요. 일어나. 내가 이거 힘들게 번 돈인데 진짜 나 힘들게 벌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춤을 흡고 춤춰 본 게 신발 바구가 다 빵꾸난 것이 아니라 거가 뜯어졌구나. 땅구가 좀 빵꾸났다고. 신발 사신느라고 줄라고 언니 양말도 내꺼 바꾸고 가서. 그랬어요? 둘이 바꾼 거 아니고? 아니야 내 양말 바꾸고 갔어. 세상에 진짜 왜 그래. 엄마 이거 밑에 빵꾸났다고. 엄마 거지 같잖아. 그럼 뭐냐. 언니 양말 사시나 이걸로. 아이 고맙습니다. 이걸로 양말 사시고 이걸로 언니는 그 신발 꼭 다른 내 다음 유튜브 볼 거야. 신발 바꿔주는지 안 바꿔주는지. 네. 신발값이 38,000원이야? 38,000원이야? 벌어도 돼야 돼? 내 거는 주면 안 돼? 줘도 돼. 38,000원 내가 2,000원 내줄게. 그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지갑 속에 2,000원. 온라인 계좌이체. 온라인 계좌이체? 나 없어 그런 거. 신한. 나 그런 거 없어. 그 신발은 부각사에 시키면 38,000원에. 그렇게 올랐어 이것이? 38,000원에 택배비 5,000원. 근데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안 시키면 안 돼? 이거 말고 검정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다 떨어져야지 각설이 같잖아. 그럼 꼬매. 뭐 꼬매 이거. 그러면 어찌라고. 그러면 이거 사지 말고 바늘을 사 이걸로. 그럼 돈 남잖아. 바늘을 사. 바늘을 사면 돈이 남는데 왜 그래요? 가인이를 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2천 남네. 가인이를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노트북 같은 게 있어요. 다 듣고 싶어? 빨리 이제 신발값 줘. 2천 원 먼저 줘. 2천 원 내줘. 2천 원 먼저 줘야 돼. 내 지갑 속에 계좌이체 시킬게. 2천 원만 빌려주셔. 누가 1,000원짜리 두 개. 1,000원짜리 두 개만 빌려줘. 우리 또 나홀로 애인이 나홀로님 애인께서 또 2,000원 1,000원짜리 두 개를 애인이셔요? 네. 내가 보기 애인 같아. 애인이지 같이 다니지 누나가. 그래? 2,000원 잔금.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안 줄 것 같아. 유튜브가 다 보여 지금. 그래. 언니 거지의 기본은 뭐야? 거지의 기본은 받으면 준다. 안 준다. 거지의 기본은 받으면 준다. 뻥이다. 뻥. 내가 언니를 이걸 죽였다고 하는 것은 뻥이야. 뻥. 네 이걸로 꼭 사갖고 그 다음 내가 볼 거야. 그래. 자 그러면 다행히 우리 나홀로 저기 단장님 참 뵙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여기 드림의 단장님은 지금 현재 남타 장구 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나홀로 단장님이랑 같이 부끄럽습니다. 나홀로 단장님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나타를 한번 하자고. 자기는 이제 노래는 못 나오면 안 되니까 장구라고 언니 말이야. 언니 얘기 뭐야? 뭐라고? 아이고 몰라. 그래서 노래는 뭐라고? 있어 그런 거. 그래서 장구를 또 한번 같이 나홀로 단장님하고 치고 싶다고 언니가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쳤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인이랑 나랑 또 아까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돌려버렸어? 그러면 연습했는데 머리 한 번도 안 짓거든. 그건 또 알았어 아까. 그래요? 언니가 저하고 탁치고 장구치고 가위치는 거를 겁나 좋아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자 얼른 오시자고. 우리 자 여러분들 이 북소리와 침소리 그리고 가위소리 장구소리는요 모든 애분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좋은 복을 불러드리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과연이 여기 왔으니까 참 아담하고 좋습니다. 이게 우리 오성 감독님 광명 저기 위치한 공연장인데요.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좋은 힐링하고 가는 그런 장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스타들의 행진 페스티벌 앞으로 계속 2회 3회 잘 되기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네 나는 멋져. 우리 둘이는 가위쳐? 우리 둘이는 북치고 스타는 그래 북하라는데 하나 갖고 쳐? 그래 나 북을 요즘에 던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행이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북치고 장구치고 가위치고 한번 해보겠어요. 죄송하지만 음악을 바꾸셔야지.
아무거나. 아, 그래. 근데 너무 빠르다고 정신이 없다. 정신 없으니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전 막 빠를 써도 돼. 아까 그 위에 살치세요. 아, 매니저님이시구나. 자, 아 저기 너무 막 그 사람 같은 걸려야 돼. 한 번에 이게 가운데. 아니, 뒤에 걸려, 뒤에. 뒤에
나, 나 엄마 쟤는 신랑만 불렀다 지고 우리는 개털이냐. 애인 매니저 우덜 2천 남아도야. 알아서 거금 20만 원이라고 받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저희 누나 밥을 주려면 힘들어 죽겠네. 자, 우리 가인이 수고했죠? 자, 가인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함성 잘 여기. 네. 우리 나은호프마님 인사하러 나오십시오. 네. 남자니까 가운데서 해야 돼요. 네. 자, 가인이 나 홀로 드림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촬영 인사. 어머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수도 없어. 달짱아 미안해. 저는 째려본다. 나도 품만데 음향은 열심히 봐줬는데. 자, 저랑 같이 우리 드림이 품마 드림이 오성 스튜디오 대표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드림이와 달덩이고요. 오늘 또 꽃으로 꽃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 꽃 가인이 그리고 꽃 옆에 선물 상자 나올렸습니다. 차여 인사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드림 예술전의 제1위 스타들의 행진 2부 2부 페스티벌에서 인사 올린 우리 예, 가인이 나홀로 드림이 달뜨겼습니다. 자, 예태껏 여태껏 수고해주신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예, 그대 저랑 오은경 가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 멀리까지 꽃이 되어 온 우리 가인이 꽃 감사하고 배짱이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홀로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을까봐 어저께 단양에서 올라온 담양에서 올라온 우리 백댄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덩님 수고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우리 오성 스튜디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박 인사할 때 박수 그렇게 안 나오기만 해봐. 마이크를 안 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한 드림이 품마님 수고하셨습니다.